안녕하십니까. 구승찬입니다. 어떤 정책이 됐건 법률이 됐건 수지 구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맞춰가고 조율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거를 법률로 가져가고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지 구민에 맞는 품격 있는 후보 구승찬 지원해 주시면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수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승찬입니다. 힘드시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 용인 수지에 왔습니다. 수지구민은 저는 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지구민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수지구민한테들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수지에 맞는 품격 있는 구승찬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품격 있는 수지에 맞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당선 요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수지 구민은 봉입니다. 그냥 뜯겨져 나갑니다. 다른 데와 너무 비교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수지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치인 잘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수지 구민들 교육 환경 자체가 다소 미흡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지, 자랑스러운 수지를 만들고 교육의 도시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지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예술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통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소요됩니다. 학생들이 통학이 어렵습니다. 이 교통환경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지 구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자랑을, 성과를 자랑하는 일방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왔고 시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 됐건 법률이 됐건 수지 구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맞춰가고 조율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거를 법률로 가져가고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지 구민에 맞는 품격 있는 후보 구승찬 지원해 주시면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승찬 후보. 예, 구승찬 그러면 또 천공이 생각나는데 천공 그러면 또 서울의 소리. 지지영 목사가 생각나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예. 천공 방송이 이달 말에 나가는데. 예,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이번에 예. 보도를 하니까 예. 아마 뜰 거예요. 천공으로. 예. 예, 용인병의 부석찬 후보. 예, 먼저, 예, 인사 말씀 좀 시청자를 향해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자주 뵙고, 요즘 근래 들어서 이제 몸이 안 좋다는 소식도 듣긴 했습니다만 오늘 뵈니까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마음이 놓인다라는 우리 대표님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고요. 저의 유일한 뭐 이렇게 정치하는 목적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 어떻게 심판할지는 제 생각 없습니다. 끌어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목적만 가지고 꼭 당선돼서 그 방점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용인 수지에 내려온 구승찬입니다. 지금 아까 부승찬 후보님 소개를 했잖아요. 예. 이제 우리 부현 전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성찬 후보는 천공이라는 사입이
예. 에, 교주? 교주. 예. 어, 이 사람을 계기로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런 어, 그 유튜브 보는 신문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아, 부송찬 하면 천공 이 정도로 에, 해서 알려진 분이시죠. 예. 요즘 천공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천공과 관련돼서 지금 돌이켜보면 네. 우리 최재형 목사님도 이제 천공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파헤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 만일 제가 이제 그때 천공이라는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라면 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는데요. 저는 뭐 천공 전문가도 아니고 네. 학교에서 이제 안보 전략을 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전공 자체가 외교 안보 전략 분야의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방 관련 전문가지 이 천공은 저하고 정말 관계없는 사람인데 제가 관계 있는 거라면 뭐냐면 천공을 건드린 이유만으로 너무 어, 호되게 당했다. 권력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천공과의 유일한 관계고요. 앞으로 뭐 우리 저 초신님이나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천공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어,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는 부인도 시인도 않는 용이지만 예, 예. 천공 주장에 따르면 천공이 예. 모든 정책을 어, 공부를 시켰고 예. 또 용산 어, 대통령실 이전에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예. 상의를 했다는 것까지 나갔는데 예. 예, 이것들이 언론이 받아주질 않고 해서 예. 그런지 대통령실에서는 가타부타 지금 또 윤석열이나 김건희 측에서도 만일 천공과 관계가 없다면 천공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천공을 압수수색을 하든지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타부타 부인도 시인도 않는 거 보면은 에, 시, 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걸로 보여요. 예. 사실은 천공의 그 강언이라고 자기는 강연이라고 하는데 예. 예, 정법 강연에 얘기하는 것들이 약 70여 가지가 예.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됐다. 예. 첫 번째 영국 여왕 가서 조문하지 조문. 말라는 예. 하지 말라는 등도 예. 이거 직접 우리가 최초로 천공 그 몰카로 인터뷰를 다 찍은 거 저 예. 그 천공의 음성이나 영상을 했는데 예. 지금 가타부타 얘기하는데 천공과의 어떤 에, 관련으로 이렇게 지금 뭐 압박도 당하고. 재판도 받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 천공은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느꼈지만 권력의 핵심,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경찰청에서 천공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법기관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어, 막강한 권력자 그리고 오히려 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떠받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느꼈거든요. 경험적으로 느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앞뒤 맥락상에서 보면 아, 이제 천공이 남북통일 2025년 가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정책으로 구현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진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어, 자유북진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맥락상 너무 딱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게 이것뿐만 아니죠. 모든 부분에 천공이 얘기하고 어, 윤석열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맞아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천공은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어, 지배하고 이끄는 어, 그런 권력자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보도 지금 저희가 천공 관련 네.
보도 지금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천공 관련 네. 사실들을 보도를 하면 어떤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우리 부종찬 후보님은 조사받을 과정에서 그 경찰이 네. 하는 태도를 보고 천공은 불가침 성역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우리는 이제 직접 천공 주변 사람들이나 천공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천공은 그렇잖아요. 천공이 하느님 좋아하시네. 맞아. 내 주먹을 믿으라고. 네. 근데 이런 부분 또 천공을 믿는 사람이 강남에 부자들이 많아서 네. 한번 정법 강의 하려면 뭐 몇십만 원씩 내고 70만 원. 드려야 네. 내고 드려야 되는데 천공이 부동산도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취재해보니까. 경상도에도 있다는 네. 얘기 있고 용인도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뭐 주택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용산만 해도 아파트 그 1, 2층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 천공이 창문을 쫙 열면 이제 대통령실 바로 그렇죠. 들어오는 그런 제가 상황. 근무했던 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천공하고 이제 이번 출마하면서 용인병 지역에 출마를 하면서 천공 뭐 어떤 얘기 가지고 선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제부터 그 선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공은 20일 넘어서 예. 우리가 이제 보도가 나가면 예. 그때 이제 한번 출연을 해주시든지 해서 아, 예, 예. 해주시면 되겠고 예. 이제 용인병 지역 예. 이곳에 또아리를 드시고 예. 이제 천공을 잡으러 국회로 들어가겠다. 예. 천공을 잡으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동시에 잡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예. 용인병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지 구민 그러니까 이게 용인 지역 구민들을 이제 집회에서 많이 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뵙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서 용인 수지로 나와달라 이 얘기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저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도 여기서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용인 수지 쪽을 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한때 제가 이제 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인 기흥에 실제 이제 거주도 했었던 입장에서 봤을 땐 지역적으로나 그 다음에 수지 구민들의 요구나 이런 거 이런 점에서 봤을 땐 용인 수지가 가장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후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고석이라는 지금 단수고천 받은 고석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 예. 윤석열의 아주 절친이 아주 절친이고 그 주변에서 좀 고석한테 이제 고석이 이제 군 법무관 그 군 검찰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고석을 잡아줘야 된다 윤석열의 절친 를 고석을 잡아줘야 된다 해서 수지 구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이제 고석과의 어떤 대립각 이런 것들이 저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쪽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자가 되고 그 다음 둘 다 국방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싸움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각이 잘 서는 예, 그래서 이제 용인 수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묘하게 지금 국방부 출신으로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사람과 예.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예. 사람이 배수의 진을 치고 예. 용인 수지 예. 지금 용인 병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묘하게 만나셨네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예. 묘하게 만났구나. 예. 지금 용인 수지 이제 용인 병 지역 예. 그 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주전 이동도 주전 이동 포함해서 8개의 동이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7개 동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분동돼 갖고 주전 이동은 이제 이현주 지역구 용인정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7개 동입니다. 풍덕천 1, 2동, 그다음에 이제 동천동, 그다음에 신봉동, 성복동, 상현 1, 3동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이따가 이제 용인 병에 대해서 예. 공약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이제 지역민들한테
예,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 예. 네. 예, 지금 윤석열 정권 이제 심판, 예, 그 선거라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혹은 어, 국민들 그렇죠. 한 60%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분이라고 예. 저희도 예, 추세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절친과 예. 예, 윤석열 절친을 상대해서 예.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윤석열 지금 정권에서 22대 총선에서 일부 의원들 중에서 박지원 후보도 네. 내가 뭐 당선되면 탄핵을 발의하겠다는 후보들이 몇몇 있어요. 네. 이제 강경파와 중도파, 온건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성찬 후보는 강경파로 저희가 분류가 되는 분인데 지금 저는 합리적 강경파입니다. 아예 합리적, 강경... 예. 합리적. 제가 온순한 강경파고 여기는 합리적 강경파죠. 예. 왜냐하면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충분히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네, 강경파. 나는 온순한 강경파라고. 네, 저는 막말 같은 거 안 하고 예. 팩트가 없으면 저는 공격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엄청난 그 보도들을 해도 안 잡혀가고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제가 만일 막 무슨 남이 이 얘기 하나 한 거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우리는 재판정에 가면 내놓을 게 많아. 김건희 있거나 창공 거나 이런 것들 숨겨진 아직 보도 안 된 것들 보도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해서 예. 재판이 벌어지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윤석열 심판 예. 어떤 분은 윤석열 탄핵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못 하는 온건파들 예.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용인 이 병 지역에서는 제가 봐서는 경기도 수도권이잖아요. 예. 예, 윤석열 심판론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이끌어내는 예. 그런 전략이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 심판 선거 전략 예, 예.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 우선 윤석열 심판 선거 전략은요. 결국은 지금 여기가 용인 수지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아파트가 90%가 넘습니다. 건물 기준으로 90%가 넘는 거주 도시죠. 거주 도시이면서도 약간 샤이한 도시. 자기들만 생활을 하고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이 점조직 같은 거를 통해서 활동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거의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주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외치고 윤석열을 심판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그 심판 논자들의 대부분은 저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중전 즉 방송을 통한 윤석열 심판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역 내에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규합해서 이 윤석열 심판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인 근거 잣대를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지역에서의 이제 그 두 가지 방점에서 지금 윤석열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심판에 있어서 저는 핵심은 뭐 천공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천공이 개입돼 있겠지만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리고 딱 단 4일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대통령실을 결정했다라는 거는 비선실세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국정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결국 이제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탐사 취재를 하고 있는 천공 관련 예. 이 부분을 국회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뭐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하겠다. 예. 서울에서 우리가 협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뭐 혼자서 뭘 할 생각은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숙이 침투한 곳이 참여연대입니다.
그걸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빨리 끌어내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국정조사 하나만 발의되고 통과만 되더라도 결국은 탄핵의 물꼬를 여는 거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천공과 김건희, 예. 천공과 윤석열 사이에 일어난 어떤 국정농단을 파헤쳐서 그걸로 윤석열을 탄핵까지 가겠다. 아, 그럼요. 이게 선거 전략. 아니, 그렇죠. 국정조사가 되면 바로 이제 국회 야당 중심의 어떤 탄핵법이 발의가 될 테고요. 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다양하게 물꼬들을 터주고 빠른 시일 내 그 물꼬를 가지고 탄핵을 발의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정농단을 한 거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끝나고 탄핵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국정조사가 이제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탄핵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심판을 천공과 예. 함께 맞물려 가면서 그렇죠. 이걸로 이제 주민들한테 윤석열 심판 여론을 예. 더 높여가지고 높은 득표로 이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뭐 그거 이제 하나의 그 부승찬 후보만 천공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울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심판을 떠나가지고 지금 안보 쪽에서 예. 윤석열 그 측근들이 예. 전쟁을 주장하고 자유북진통일 예. 그 어떤 사람은 전쟁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예. 이런 것들도 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국민들을 예. 지금 겁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말하자면 소위 북풍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윤석열 정권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을 주장하면서 천공이 또 2025년도 10월에 가을, 네, 가을에 통일이 된다. 네. 근데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네, 그 네, 보면 네. 팽팽하게 해서 네. 이렇게 막 팽팽하게 붙다가 딱 통일을 이뤄야 된다. 아, 네. 국민들도 모르게. 네. 네, 그러면 팽팽하게 붙으려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해야 돼. 그렇죠. 거의 네. 이제 전면전 수준까지 네. 국지전은 물론이고 전면전 가기 전에 네.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천공의 주장이 이게 지금 국방 전문가로서 네. 그런 어떤 통일 주장을 하는 천공이나 김건희 또 그 정책을 이행해가는 이명박 세력들 뉴라이트들 네. 친일 매국노들의 그 주장이 네. 과연 합리적이고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 좀 분석이 글쎄요, 이게 참 저는 그냥 학교에서 이제 통일론도 강의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의 또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네. 네, 이제 또 이거를 천공이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론적 체계화를 해야 이게 이데올로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또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기관이나 정책기관이나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공이 한 얘기를 좀 합리성을 덧붙이는 작업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유북진 정책이라는 통일 정책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통일부 장관 입에서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흔히 얘기하는 통일의 통일 그 큰 틀에서 보면 통일이라는 게 무력 통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탁형 통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형 통일이 있고 합의형 통일, 네 가지 통일이 있잖아요. 한국이 그동안 한반도가 주장해왔던 거는 합의형 통일이에요. 남북 간에.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의형 통일로 간다. 남북 간이 합의를 해서 통일을 이룬다. 이런 통일 전략을 줄곧 박정희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끌고 왔던 거고, 노태우 때 한민족, 그래서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나왔던 거고 이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했고요. 독일조차도 그렇게 국력의 격차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라고 하지만 합의형 통일이거든요. 왜 합의형 통일이냐면 독일도 동독
그 인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독일과 서독과 통일을 할 거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합의형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도발을 극대화시켜서 국지전 수준으로 이제 올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이뤄내겠다.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이제 붙은 전쟁이지만 일종의 그 단체인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만 보더라도 장기화되고 결국 피해보고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전쟁의 종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3일 만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하고도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혀 통일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이비 교주 하나의 말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는 거 이건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도 없는 중재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윤석열 정권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천공의 점괘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유북진 통일을 네. 하면서 이제 뭐 국지전 네. 불사하고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는 건데 네. 아까 말씀했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게임이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죽었죠. 네. 뭐 이런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전력이 우세해도 전쟁이 나면 쉽게 승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죽는 사람들은 우리 불쌍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구호를 하나 했어요. 뭘? 1번 평화, 네. 2번 전쟁.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의 위험에서 좀 평화 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21대도 이제 국민 180석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뭐 헌법 개헌까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야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뭐 1번 평화, 뭐 2번 전쟁, 네. 뭐 이렇게 외치더라도 막상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중에 또 숨죽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이분들이 이거를 이끌어줘야 돼. 예. 이끌어주고 스크럼을 짜주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주고 하면서 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21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검찰 권력이 이제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80석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뭐 150석을 얻든 몇 석을 얻든 간에 한 수십 명이 스크럼을 짜고 앞에 선봉에 서면 뒤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앞에서 보호막도 있고 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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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거의 끝나가지고. 예. 예. 민주당 공천 받은 사람 중에 예. 제일 앞장서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부승찬. 부승찬.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1번 부성찬, 예, 2번 예. 고석,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부성찬은.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예. 이제 워낙 이제 말실수를 방송에 나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농담인 거고, 개혁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수원정에 이제 김준혁 교수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투사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한때는 약간 안 좋은 관계였던 옆 동네 이원주, 예. 저랑 고발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선봉에 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복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복당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 양문석 후보도 있고 곳곳에 전국 곳곳에 후보들이 많아요. 또 제주도의 문대림 후보 같은 분도 상당히 전투적인 게 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딱 한번 불렀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전투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방방곳곳에
그런 전투력을 있는, 아,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해줬잖아요. 네. 뽑아줬잖아요. 네. 네.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네. 제일 먼저 앞장서 싸울 사람이 부성찬 이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네. 방송은 이따 이제 재방송으로 지금 별로 시청자가 안 많으니까 저녁에 다시 할 예정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만분의 일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그걸 차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아 그럼요. 한반도 네. 전쟁 나면 네. 지금 어떤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 한번 붙어보자 하는데 네. 아, 전쟁이 나면은 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이제 뭐 많은 핵미사일까지 해서 우리 울산에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이 된다면 울산 네.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해서 되더라도 그러면 북한에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네. 국진 통일이 될 수 있겠냐? 중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예예. 아, 등등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무조건 부동찬 후보님이 당선돼서 전쟁을 막는 네. 일본 평화의 선두 주자가 되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이런 어떤 뉴라이트들의 일본은 지금 이 한반도 전쟁이 나기를 고사 지낸다는 건 일본 교포들이 나한테 전화를 알려줘요. 아니 그거는 제발 제발 전쟁 좀 놔달라.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상당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돼 있고 그러면 6.25 한국 전쟁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일본이 메가다 헌법에 의해서 족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결국 후방 지원 역할을, 후방 군수 지원 역할을 하면서 오늘의 일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 통일을,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상대하면서 계속 붙어주기를 원하는 거를 제가 과거에 느꼈지만,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한반도 영토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나카타니 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 15년도인가였던 것 같은데 나카타니 겐 그 방위상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한국과 북한은 다른 국가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이제 관료들의 워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남북한이 극도로 긴장관계에 있고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부딪혀야만이 일본한테는 유리한 거고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독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 잘했어요. 그래서 1번 독도, 네. 2번 다케시마 여기 구호도 좋죠. 예, 예. 1번 독도, 경제, 예. 아까 뭐라고 했죠? 이현주 의원이 가르쳐줬는데 1번 경제도 있는데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1번 동해, 2번 예. 일본에 예. 이제 그 일본 부분 문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취임한 지는 2년이 넘었고 네. 이제 2년이 좀 들어가고 당선된 지는 취임한 지는 채 2년이 안 됐는데 그동안 일본과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 그렇죠.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빨리 버려달라. 네.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네. 동해는 일본에다. 네. 등등 말도 안 되는 위안부는 뭐 없었다 뭐 네. 등등 있는데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항의해 조차고도 네. 제가 봐서는 용산 대통령실은 일본 총독부이다 총독실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반박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30-40%는 될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독도 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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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승일 승일 2번 승일. 극일 예. 1번 극일 예. 2번 종일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 지금 채택해서 방송을 해나가고 이제 거기 노고성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할 건데 요 부분 이 문제
과연 이번 선거에서 1번 승일, 2번 승일, 아, 요 부분 캠페인이 선거에 용인 병에 선거운동에 도움이 좀 될 거냐.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거 해봐야 쓸데없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 후보님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뭐 다른 거 뭐 천공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역사 왜곡이거든요. 저는 역사 왜곡이라고 보지 않고요. 역사에 대한 지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시다 총리를 만났는데 독도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라는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무지,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일본한테.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라는 또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슬금슬금 일본이 이제 동해로 들어오고 독도 침탈에 어떤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러니까 승일, 송일. 네. 네. 뭐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네.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지도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 윤석열 정권을 싫어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일본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예. 그래서 이걸 하면 선거에 승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결론이.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서울의 소리 캠페인 1번 독도 2번 타키시마. 예. 이것도 채택을 해도 되겠다. 아 그럼요. 아까 그럼요. 그 1번 평화 2번 전쟁은 예, 전쟁. 이것도 채택해도 됩니까? 아니 이것도 좋고요. 예. 저는 뭐 한일전도 좋고. 예. 예. 한일전은 당연히 위에 예. 쓰고 예. 밑에 구호는 예. 이번 총선은 한일전. 예. 이게 다 저희가. 아, 피켓도 수만 장 만들었고, 피켓도, 그리고 피켓도 지금 그 판넬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거 선거법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아서 네. 누구나 들어도 되는 그 판넬과 피켓입니다. 뭐,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내가 선관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번호 넣으면 안 된대. 근데 번호는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고 찍으면 돼. 네. 그때 이제 찍어서 하고, 선거운동 전까지는 빨간색으로, 네. 파란색으로. 1번 평화, 2번 전쟁. 요렇게 하는 거는 무관하다 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예. 여기 피켓 5장 보고, 저 피켓 한 묶음 보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갈 때 주소, 예. 네, 알려주세요. 그럼 택배로 제가, 저 착불입니다. 택배. 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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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거금을 들여서 다 준비해놓고 각 지역으로 원하는데. 예. 이렇게 부송찬 후보님 같이 1번 평화, 2번 전쟁, 네. 1번 숭일, 2번 종일 뭐 네.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후보들, 아닌 후보도 있을지 몰라요. 아, 그거 가지면 선거에 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뭐 경상도 쪽은 표 떨어지겠죠. 기왕 떨어질 건데 소리 지르고 깨끗하다가 죽는 거지. 아니 떨어질 거 뻔한 대구에서 윤석열 욕도 못하고 머리 조아리고 다니다가 윤석열 잘합니다. 윤석열 이렇고 다니다 지는 거고 아니, 명분 찾아서 윤석열 나쁜 놈이 다 외치고 떨어지는 21대 거고. 국회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80명 중에 과연 동조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량이 아가리에다가 어떻게 당대표를 갖다 바쳐요? 저기 강연이 대구 지역은 무조건 보내줘. 기왕 지는 데인데 역풍 불면 어때? 그냥 윤석열 나쁘다고 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가 이거 있어요. 지난번 전주 선거 나갔잖아요. 예. 이거는 꼭 후보들이 알아야 되는 거군요. 선거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 예. 내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간 저는 몸으로 경험하고 나 선거운동으로 가서 춤도 무지 많이 췄어요. 예. 그 자원봉사 가가지고. 여기도 오실 거잖아요. 네, 여기도 선거라는 흐름이 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 초심님 저 춤추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그 당시 전주 을에서 처음 갔더니 지방선거죠. 지역선거라. 네. 무슨 공약, 뭐 학교를 어떻고, 뭐 도로를 놓고 이런 걸로 선거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냥 윤석열 개새끼 하고 막 후보가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진보당이 우리 가기 전에 온순하지만 네. 윤석열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쫙 걸어놨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다른 공약은 아예 말도 못 꺼내서 윤석열 심판이냐 뭐 윤석열 타도냐 요걸로
경쟁이 나가가지고 선거 흐름이 완전히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득표를 더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10점 몇 프로 하고 국민의힘 8%뿐이 못하는 보존 받았죠. 예. 보존도 50%. 예. 무소속이 보존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될 줄 알았어 우리.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선거를 전주 선거 같이 국민 과반 이상이 공감하는 윤석열 심판 선거에 어떤 바람을 일으키면 지역에서 200석, 비례에서 40석. 이것도 저는 이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얘기예요. 가능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쟁 평화 승일 숭일 부분에 부성찬 후보에서 보시기는 용인 병 지역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다. 예, 여론조사도 보면 정권 심판론이 우월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판넬 다섯 장, 피켓, 손 피켓, 이렇게 한 묶음. 지금 제가 5만 장을 사무실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방송 출연할 때 그냥 훔쳐올게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럼 세 번째. 지금 경제 문제. 1번. 경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 이현주 의원이? 경제 뭐지? 1번 경제회복. 경제, 민생회복. 2번, 민생파탄. 이거 한번 해봐요, 직접. 1번,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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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민생파탄. 민생파탄. 다시 하세요. 내가 따라갈게. 1번 먼저 해요. 1번. 이걸 하면서. 1번, 민생회복. 2번, 민생 파탄. 다시 착 맞게 착착 맞아 들어가야죠. 하나 둘 셋. 1번 민생 파탄. 아니 지금 몇 시예요? 또 일정이 있어갖고 시간 좀 있어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10분? 하고. 1번 민생 회복. 2번 민생파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10분 남았으니까 우선 그 공약. 지금 용인병 지역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용인병 유권자들을 향해서 공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수지구민들을 생각하는 거는 수지구민은 봉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공약을 건 게 신분당선 요금에 대해서 너무 공약은 지속돼 왔으나 그걸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캠프는 신분당선 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여기다 차야 소리가 적다니까. 됐습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에 나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저 산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남 분당과 비교해서도 이게 보조받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거와 관련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는 어떤 대형 병원을 유치하거나 소아 병원을 유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기존 병원을 활용한 24시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안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수지의 정체성은 뭐냐면 교통,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환경 시내 교통환경 개선하는 거라든지 교육과 관련돼서는 교육 특구를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엄마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문화와 관련돼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거주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그런 도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밸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세를 하려면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연설은
우리가 특별히 편집을 해서 또 따로 올릴 거니까. 예, 연설을 하면 저 이거 내가 나는 빠지고 요리 좀 쳐세요. 여기요? 연설을 여기 호주머니다. 예. 요거 요리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부총차 잘 보여요? 잘 잡아봐요. 이제 이 용인경 후 유권자들을 향해서 예. 올려야 되나? 이렇게 내려야 되나? 예. 용인병 유권자들을 위해서 연설을 해주시고 오면 우리가 그걸 용인병 지역이 많이 보도록 편집을 됐습니까? 네. 아. 예. 들어가세요. 몇 분 정도예요? 3분에서 5분 사이. 와, 그렇게 이제 길게요? 뭐 바로 서세요. 50초에도. 용인 수지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힘드시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 용인 수지에 왔습니다. 수지 구민은 저는 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지 구민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수지 구민한테들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수지에 맞는 품격 있는 부승찬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품격 있는 수지에 맞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 당선 요금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수지 구민은 봉입니다. 그냥 뜯겨져 나갑니다. 다른 데와 너무 비교됩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수지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정치인 잘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수지 구민들 교육 환경 자체가 다소 미흡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지, 자랑스러운 수지를 만들고 교육의 도시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지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예술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유치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통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버스 한 대를 놓치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30분, 길게는 30분까지 소요됩니다. 학생들이 통학이 어렵습니다. 이 교통 환경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지 구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자랑을, 성과를 자랑하는 일방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왔고 시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 됐건 법률이 됐건 수지 구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맞춰가고 조율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거를 법률로 가져가고 정책으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수지 구민에 맞는 품격 있는 후보 부승찬 지원해 주시면 수지의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 첫 번째가 네. 1번 민생 회복. 이 그러면 나는 2번 민생 파탄, 네. 1번 그 다음에 평화, 2번 전제, 네. 1번에 승일, 나는 승일, 그러니까 네. 1번 하고 내가 2번, 네. 예. 민생 회복, 민생 파탄, 예. 예. 1번 민생 회복, 2번 민생 파탄, 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니 저기 뭐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다시요? 네. 그 다음에 전쟁 평화, 네. 아 평화 전쟁, 네. 1번 민생 회복. 2번 민생 파탄. 1번 평화. 2번 전쟁.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해 해야죠, 또. 1번 동해. 2번 일본해. 네. 됐습니까?